내가 전체를 30회 정도 잡고 불교 교단사를 구상을 했는데, 실제로서는 부처님께서 독계치신 뒤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45년 동안 한 거니까 한 140회 정도 인정이 되지만 너무 길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30회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조금 반복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번 태어나면은 훌륭한 사람만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노소남녀를 거쳐가지고 흥망성쇠를 겪기 마련입니다. 부처님도 아주 생로병사를 위해서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하시고 도를 깨쳐가지고 40여 년 동안 포교를 하고 다니시는 가운데서도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가 부처님 역사를 현장에도 많이 가봤지만은 경전을 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아, 부처님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화를 내시지 않는구나. 또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꼭 죽여야 될 사람도 죽이지 않고 순수한 말로 풀어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되도록이면은 제자들을 보내서 해결할 문제도 부처님께서 직접 나가서서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을 역정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참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독계치신 뒤뿐이 아니라 80세를 살으신 가운데서 38년을 지내니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고 또 아버지뿐이 아니라 장인 양반도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사위가 임금님 아들이요 장차 임금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대하게 받들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까지도 가비라국에 오시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삼배를 드리게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래가지고 매우 화를 내고 가차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 양반이 그 가비라국 왕궁에 오셨다가 실달 태자가 왕궁에 와가지고 장인 양반을 배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타고 왔던 말을 3층 가운데서 1층에다가 단단히 묶어놓고 올라가서 3층에서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잡수시고 큰 소리로 소리지르면서 울부짖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말이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냥 3층 집이 무너져가지고 장인 양반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 번씩 다니면서 초상 치는 것을 보지 않고 한꺼번에 초상을 치게 됐으니까 잘된 일이라 봐야 할지 모르지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희로애락을 이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1250명이 와 있죠. 또 가비라국의 모든 상주들이 1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가 됐더라도 숨 떨어지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축원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축원하는 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자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읽도록 만든 일이 있는데 조금 깁니다. 길지만은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했기 때문에 겸해서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온 모든 존재들, 지상이건 하늘이건 모든 삶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때없이 재물을 바쳐 헌공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게으름 없이 그들을 수호해 주시기 위해서 바랍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떤 물건, 어떠한 사람도 열애와 견주리는 아무도 없사오니 이러한 보배를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성취하신 열반, 이욕, 불사, 승묘한 진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서도 견주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훌륭한 보배가 있으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누구나 잊고 실천하면 행복해지기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기리는 청정한 삼매는 즉시 효과를 가져오는 삼매이니 그 가르침 속에서 훌륭한 보배를 얻어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상팔배의 수행자들, 즉 비구 스님들 이야기합니다. 참사랑으로 칭찬받으시고 바른 길 가시는 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니 그들에게 보시하면은 큰 과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참 모임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입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확고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 환희를 얻어서 정멸을 즐기면서 불사에 뛰어들어서 목표를 성취한 어른들, 참 모임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마치 단단한 기둥 땅 위에 서 있으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 분명히 보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믿고 따르오니 참 모임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심오한 지혜를 깨달으신 님께서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 아무리 커다란 부주의를 저질렀더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으하리니 참 모임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므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관법을 성취해서 어떠한 것에라도 자신에 대한 사견으로 의심하거나 금괴, 의뢰한 집착, 이 세 가지 상태를 즉시 소멸하고 네 가지 악한 것을 떠나서 다섯 가지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훌륭한 보배 참모임을 의지하여 이로 인하여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길을 본 참사람은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숨기지 못하나니 아주 사소한 허물까지도 감추지 않나니 이러한 봄의 참모임을 의지한 과보로 진실로 행복한 싹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여름날 첫더위가 다가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이같이 아름다운 최상의 이익 속에 열반에 이르는 이 없는 묘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를 의지한 저희들에게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으뜸 가운데 으뜸이시고 으뜸을 주시고 으뜸을 가져오시는 님 이 없는 으뜸의 가르침을 설하셨사오니 그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행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소멸되고 새로운 생존은 없사오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 파괴하고 그 성장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오니 참모임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시여 땅 위에 있건 공중에 있건 우리는 하늘 사람과 인간의 존경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을 공경하오니 진실로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존재들 땅 위에 계시든 공중에 계시든 우리는 하늘 사람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의 가르침을 공경하오니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 위에 있든지 공중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 사람과 인간의 존경받는 이렇게 오신 님의 참모임을 공경하오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경입니다. 부처님께 우리는 범패를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목탁치고 염불하면서 좋은 일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합니다마는 인도에서나 동남아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목탁치고 뭐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삼보를 애경하면서 진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과보는 일반 사람들 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57년 오대산 상원사 선방이 있을 텐데 어떤 군인 장성이 아버지 49제를 지내겠다고 했어. 요즘도 천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그때 돈으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빨간 돈. 응? 만 원을 가져왔어.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합해가지고 만 원을 한 모따리를 가져왔어. 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큰 죄는 6.25으로 처음 지내는 죄니까 서울 가서 그 범패하시는 큰 스님들 모셔다 할까요? 이 험악한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큰 스님들을 함부로 모셔올 수 있겠느냐? 내가 여기 선방의 지도자로서 그동안에 살아왔으니까 그냥 밥 한 상만 차려오느라. 그리고 맞이 한 불기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 문수보살, 문수동자를 모셨지만은
정중한 마음으로 마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주지 스님께서 마주 올리고 한상 차려다가 영단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 선방에서 미감을 받거든요. 쌀 내주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 제자 되는 사람들이 한 열댓 명 쫙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요. 들어오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이 도둑놈들 털도 안 뜯고 통째로 먹어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매우 나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스님께서 먼저 문소보살께 삼배드리고 주지스님께서 축원한 뒤에 그 마지 갔다가 이 갖다 놔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지, 재를 지낼 때 천만 원을 가져왔든지 얼마를 가져왔든지 한 상거리만 딱 갖다가 차려놓고 나머지는 봉투에다 넣어서 상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께서 반야심경 한 편에 오시는 거예요. 영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간다는 게 절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말이요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49제입니까? 자네가 볼 때는 49제가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들은 부처님의 뜻대로 법답게 해서 지혜의 바다를 건너가는 경전까지 내가 읽었거든. 내 말 들어봐. 자네 태어난 뒤에 3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그 핏덩어리를 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젖을 얻어먹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갈 때까지 전부 통양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었는가? 빌어서 가르쳐가지고 자네는 훌륭하게 됐지만은 아버지는 그 빚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빚을 갚아주기는커녕 음식 갖다 100가지를 내놓으면 아버지가 그 음식 잡수겠는가? 아버지한테 잔 한 잔 따라 올리고 삼배하고 나가게. 그래서 제를 올린 뒤에 삼배하고 나갔습니다. 그 노스님의 말 한마디에 집안 식구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그 돈, 얼마냐면 나머지 돈을 통째로 주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제를 지내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돈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자네 마음이 이미 여기서 그렇게 잘못됐는데 그 돈 가지고 여기다가 또 올린다고 아버지가 좋아하겠어? 일단은 갔다가 자네 마음대로 쓰고 아버지를 위해서 천도를 다시 한번 지내고 싶으면 저 밑에 절에 가가지고 대중들이 한 80명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대중공양하라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영원히 천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원인들 천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군대 마치고 상락향 수도원으로 찾아와서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평에 59병원이 있어도 법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59병원 옆에다가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머리 깎고 8년 동안을 잘 죽 노릇을 하다가 먼저 갔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이런 사정을 직접 봤기 때문에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남방에 가서 8가지 글을 읽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염불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염불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전을 읽어드리고 또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전은 많이 읽는다고만 해서 크게 소리가 좋고 명랑하게 잘 읽는다고만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묵도만 해도 침묵만 해도 부처님은 다 감응하시고 부처님을 옹호하고 있던 모든 신장님들이 감동해가지고 전부 천도도 될 수 있고 또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경전을 잘하고 염불을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영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도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 내가 아까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초상치고 이 기수국 고덕원으로 도착하자마자 부처님께서 그냥 맨발 벗고 오셨는데 발도 씻을 틈이 없이 그냥 뛰어가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 나를 찾아온 사람이 천리길을 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내가 가서 천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뛰어가셨습니다. 기수국 고덕원에서 120리 정도 떨어진 지점이요. 거기 가니까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옹기 굽는 그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서 비를 피하시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70대쯤 된 사람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는 누군가? 저는 타카실라성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나라지만은 408개의 나라를 가지고 부인을 408명을 얻어서 거기서 아들 하나씩 나가지고 큰 나라도 나눠주고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없어. 금은 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나고 아주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 408명의 부인들한테 받은 선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액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빈비사라 임금님께 선물을 바치고자 액자를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빈비사라 임금님이 그 선물을 다시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물론 선물이 다르죠. 내용인즉 너무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빈비사라 임금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께 바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가서 바쳤어. 부처님께서 딱 보시더니
우리도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님이니까 온갖 보물을 이야기하고 글 잘 쓰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돈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귀를 거기다 써라. 뭐라고 쓸까요?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약삼 붓다사 붓당 살아남 가차미 담낭 살아남 가차미 삼캉 살아남 가차니 요즘은 삼보우의 찬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부처님한테 이러한 예를 올리고 있는데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분은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글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이 세상은 누구도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우리는 당신의 복과 지혜를 꼭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설하신 진리는 절대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모든 스님들, 사상팔배는 세상의 욕심을 다 여였기 때문에 아라한으로서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타카실라성에서는 그런 불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408명의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 내가 더 살아봤자 별 것이 없어. 신세만 지지. 그러니까 나도 이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여기서 중이 되겠다. 오늘 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돼가지고 이 강물을 건너가면 한 사람도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408명이 전송을 하고 울면서 못 따라오게 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건너와가지고 계속 거기서부터 이천리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3일 전부터 비가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 옹기 굽는 집 속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가 누군가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타카슬라스에서 온 암흑의 임금님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승을 찾아서 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너무 밑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칠달태자라는 이름을 들었고 석가세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봤느냐?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탁 안아주시면서 내가 곧 실달태자다. 나가 출가를 해가지고 6년 고행을 통해서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어. 아까 얘기했던 나무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약삼 붓다사. 이 세상에는 진리를 능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요. 인과 인연을 통해서 백천만급 동안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그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엎드려서 울면서 부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내가 탁발해가지고요 부처님께 공양 한 그릇만 올리고 죽어도 아니었겠습니다. 안 돼. 자네가 나가면은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죽어. 그래도 제가 해야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요. 한 발이 때 얻어가지고 들고 나오다가 감격에 눕혀서 그냥 정신없이 오는데 새끼 낳던 암소가 새끼를 밟으니까 와서 탁 받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하다가 놓고 빈비사라 임금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보름 동안 여기서 최고의 인격을 대접하는 생의 노릇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장차 마갈타국의 거룩한 사람이 돌아가신 뒤에는 반드시 생의 노릇을 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됐고, 나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본국으로 이 시체를 보내면서 이분을 그냥 화장하면 안 되고 석 달 동안을 생의 노릇에서 408여자들을 있는 장소를 다 거쳐서 그분들로 하여금 벽돌 10개씩 해가지고 탑을 세우도록 해라.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탑은 오래돼서 많이 소모가 됐지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 북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불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일대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불교가 샘솟게 돼서 오늘날 불교 유적이 그 장소에서는 이슬람 계통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불란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그 유명한 문화재는 그쪽에서 전부 파내간 것들입니다. 내가 부처님 어머니 언제 한번 여기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 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님 어머니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란서 갔다가 어머니 조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거기서 이미 다른 데로 옮겼어. 가서 보니까 동양박물관이요. 그 어머니의 그 머리 위에 쓴 관을 보니까 왕후임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또 인도 사람들 모습이 아주 정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 금강선을 식구들은 빠짐없이 각 사찰마다 모시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상과 비교를 해봐라. 거의 사촌입니다. 아주 조각이 잘 됐어요. 이런 역사를 발견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금방 아버지 초상치고 장인 초상치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살필 줄 모르는 그런 실정이지만은 그 길로 뛰어가가지고 하루 저녁을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지만은 도반이죠. 전생의 도반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할 것이냐. 쫓아가서 구해가지고 냈습니다. 우리는 도반뿐이 아니고 설사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가시게 되면 바빠서 못 간다 핑계하고 알아버린데 부처님은 불가피해서 못 갈 때는 모르지만 인연이 닿으면 별 일이 있어도 잘 났든지 못 났든지 가서 같이 초상치고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해탈시켰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귀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자는 전부 일불제자예요. 부처님의 그 간절하신 정성에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소 남녀 구분할 거 없습니다. 가는 길은 똑같아요. 다 반야심경 한 편이라도 법성계 한 편이라도
읽어서 영혼을 헛되지 않게 하고 바른 길로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된다면은 부끄럼 없는 불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출가해가지고 한없이 슬펐지만은 깨달음이 확실한 아들을 보고 깨달음 속에는 시간도 초월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땅바닥에 엎드려서 삼배를 드렸고 그 장인 되는 사람은 인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돌아가셨지만은 마침내 아까 행복경을 2,000명이 묻는 대중들이 독경하는 속에서 해탈을 하게 됐으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가 멀리 있든지 가차 있든지 가차 온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이 둘이 아닌 경계에 들어가면 모두가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맨발로 천리길을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인연 있는 중생들을 보살피고 살면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절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강실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바세계 중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오히려 고고한 마음으로 자신만을 높이는 점이 있다면 참으로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참여하고 구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교 한 60년 동안 믿는 가운데서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과 병든 사람들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아요. 밥 한 숟갈 먹느냐 못 먹느냐, 숨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있지. 멀쩡히 있다가도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내 몸뚱아리 통째로 바칠 테니까 병원에 줘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긁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리고 내 눈도 주고 간도 주고 신장도 주고, 주지만은 집안 식구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눈 본다고, 우리 아버지 간 본다고, 신장 본다고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락향 수도원에 묘지는 아니지만은 탑 속에다가 묻어서 같이 모시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그런 분들은요, 화장을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뿌려준다 하더라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묘지고 탑이고 귀한 것이지만은 세상에 받은 이 귀한 몸뚱아리를 어떻게 쓰다가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원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처님께서 아버지 초상치고 장인 초상치고 나중에는 타카실라상 임금님까지도 전부 잘 천도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도 차라리 못하니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천도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